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고 공자를 비롯해 사성 10철, 송조 6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재양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밀양향교는 고려 중기 이래 존속했던 향교를 토대로 조선 초기에 부북면 용지리에 설립되었다. 경주향교, 진주향교와 함께 영남의 3대 향교로 불리울 만큼 그 규모가 컸다. 밀양향교는 1100년 경에 부북면 용지리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서 1602년 경에 대성령과 1620년에 명륜당이 여기 건립되었습니다. 재향 공간인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해 사성과 송조 6현 가운데 2현, 신라조 2현, 고려조 2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대성전 앞쪽에 있는 동무와 서무는 조선조 14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강학 공간인 명륜당은 임란 때 소실된 것을 1618년에 중건한 것으로 조선 중기 명륜당 건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명륜당 좌우로는 기숙사인 동제와 서제가 있으며 팔짝 지붕의 2층 누각인 정문 풍화루, 개복청, 전교실, 수복청, 제기고 등이 있어 그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보통 향교는 일반적으로 교육 영역을 앞쪽에, 재래 영역을 뒤쪽에 두는데 특이하게도 밀양향교는 두 영역을 나란히 배치해 있다. 이는 공자와 저명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정전의 지형이 낮아 훌륭한 인물이 나지 않는다며 재래 공간의 위치를 옮긴 까닭이라고 한다. 자목을 한 이유는 대성전이 안 맞아서 인재가 육성 안 된다 해서 지금 형태로 자목을 한 특별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향교는 특별하게도 전국의 16개 학교 중에서 명륜당하고 대성전이 본물로, 국가 본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밀양향교 주변으로는 고택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핵심 공공시설이던 향교 주변에 자연스럽게 주택가가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밀양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동의 밀성 손지들 고가들이 전체 즐비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도 교동입니다. 한교 학교교자 마을 동자인데 한교가 설립된 이후에 이 마을이 형성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향교 내에 전국 최초로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작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밀양향교는 매년 봄과 가을 석전을 봉행하며 매월 초하루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1983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밀양향교는 자체가 대성전과 명륜당이 보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가치도 존재 가치도 있을 뿐더러 여기 오면 성인들이 발자취를 충분히 더듬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또 마음의 정화로서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 연구와 교육 및 지역 출신 유현을 재양하기 위해 사림이 지방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밀양의 서원이 처음 설립된 것은 1567년의 일이다. 밀양부사 이경우와 지역 사림인 이황의 자문을 받아 밀양시 활성동 옛 영원사터에 덕성서원을 창건한 것이 그것이다. 김종직을 독향하였고 이황이 친필로 써준 전필서원이라는 네 글자를 편액으로 걸었다. 덕성서원은 서원 창건 초기에 설립된 29개 서원 중에 하나로서 밀양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명성이 높은 서원이었다. 외진 곳에 있었던 덕성서원은 1634년 상남면 예림리로 이건해 예림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김종직 선생을 주벽에, 오졸제 박한주 선생을 동벽, 신계성 선생을 서벽에 배양했다. 1669년 예림서원으로 사액이 되었다. 그 뒤 부북면 후사포리 현재의 자리로 이건하였다. 밀양에는 예림서원 외에 사액서원으로 표충서원이 더 있다. 1610년 표충사로 창건되어 1669년 사액이 되었다. 1839년 현재의 자리로 옮긴 뒤 표충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871년 해철되고 뒤에 복원하였다. 조선 후기 밀양에는 10여 개의 사원들이 창건되었으나 모두 해철되었고 삼강서원, 해산서원, 오봉서원, 신남서원, 덕남서원 등은 뒤에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밀양향교와 서원들은 조선 성리학의 역사와 조선 선비의 절의정신, 의리정신이 아직도 온전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그곳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 선조들의 정신을 배워볼 수 있는 곳. 바로 밀양향교와 서원이다.